사랑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내용도 유치하고 부끄러운 표현들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그 편지를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고 잃어버렸던 추억들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 때 연애 편지를 많이 써줬어요. 다른 사람들. 근데 또 썼던 그 일기장 편지를 보면 참 유치한 것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지금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너무 많이 추억이 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지. 빛이 바랬고 내용이 지금 내 눈에 한없이 부끄러워도 보고 또 보는 이유는 내 사랑이 내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담아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내가 이 하루라는 삶을 살면서 만나게 될 사람들, 기쁨, 슬픔, 아픔, 염려들을 아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사랑과 위로, 평강과 능력을 담아 오늘의 당신에게 편지를 드리고 계십니다. 뒤집어 쓴 먼지를 털어내고 오늘 그 사랑의 편지를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온 세상이 푸른 나무로 가득한 여름날 개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먹을 것을 메고 힘들게 걷고 있는 개미를 바라보면서 배짱이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개미 같으니 이 좋은 여름날 꽃향기를 맡으면서 즐겁게 놀아야지 왜 저렇게 고생을 할까? 그러면서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기만 했고 개미는 열심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잎사귀 떨어지는 가을이 지나갔고 오늘 아침처럼 몹시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개미들을 비웃으면서 놀던 배짱이는 추운 겨울날 머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짱이는 여름에 개미들을 비웃었던 것을 후회하면서 개미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은 배짱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추운 몸을 녹일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들을 있음을 깨닫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하나는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낙관주의형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준비하는 미래 지향형 인생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든지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게 된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룬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은 부르심의 한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은 부르심의 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고통과 죽음이 없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어디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개미들이 추운 겨울날 편안히 안식할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한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한숨을 내쉬는 죽음의 겨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고 바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안에서 집약된 천국의 약속을 붙드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생각과 삶의 결정들과 인생의 발걸음들이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카르페 디엠의 인생을 추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사를 하는 것도 언젠가부터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고 위로받고 싶은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을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원토록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주님 곁을 떠났다고 합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과 꿈을 성취하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제자들이 마치 썰물처럼 죽는 것들 다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는 처음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 12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2000여 년 전 떠나가는 제자들 안타깝게 바라보셨던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 예수를 어떤 존재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너는 나 예수를 어떤 존재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너도 기적을 바라보느냐? 너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부름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지혜로운 대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가져다 주는 선생님도 아니요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내신 임마누엘임을 믿고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적인 만족,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르는 베드로 같은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9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를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뭐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막 강했던 사람이 막 악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그거는 숨기는 거야. 하루아침에 못해요. 이 인격 성품 계속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럼 예수 안에서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숙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벗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던 것을 벗어나서 독립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보니까 그렇더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숙하다. 세상에서의 성숙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벗어나서 독립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성숙이라는 것은 무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거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그렇게 된다. 예?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거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연약함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세상의 방법들을 어깨에 메고 주님께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해주기 위한 비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가면 바늘기라는 쪽문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몇 개의 문이 있는데 해가 지면 출입하는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간혹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문 옆에 쪽문을 열어놓는데 바로 그 쪽문을 바늘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쪽문을. 이 바늘기 쪽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장사하는 상인들인데 이들은 낙타 등 위에 짐을 잔뜩 실어놓고 문 앞으로 옵니다. 하지만 쪽문이 너무 작아서 성인들은 낙타 등에 실은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의 무릎을 끌게 하고 문으로 들어가야 겨우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 예수께 나갈 때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지식, 사람 연륜,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어. 내 방법은 이거야.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오늘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낙타 무릎이 되어 철저히 주를 의지하는 자로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보통 인간 같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저는 100% 그랬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느 회사 회장님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암병으로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병원 치료해도 안 되고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제가 죽게 돼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불을 누른 것도 감사하고 내가 암병 걸린 것도 감사하고 내가 며칠 있으면 죽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하루 종일 감사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어머. 툭툭 병상에 일어나가지고 회사로 가서 모든 직원들 앞에 서 있어요. 밥을 한 그릇 뚝딱뚝딱 잡수셔. 싫어요. 싫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불평원망 오늘 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잡수세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먹어야 살아요. 더 크게 아멘. 그러면 누가 보면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는 뜻만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다시 한번,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항상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구세주가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될지어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좋아 보인다 해도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4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 같다고 표현하는데 지혜의 책 탈무드에는 이 그림자라는 표현에 이런 주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림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그림자는 서 있는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가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를 말한다. 새가 날아간 뒤에는 새도 없고 그림자도 없기 때문이다.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는 해가 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무나 바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새의 그림자가 사라진 곳에는 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인생은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처럼 빠르고 유한하며 덧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60살을 휘 넘어가서 7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남매가 항상 어린아이인 줄 알았더니 이제 전부 막내 쌍둥이가 40살이야. 다 넘었어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밤하늘에 별 떨어지듯 순간순간에 지나갑니다. 이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더 짧게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그저 허무하게 끝내야 할까요? 아니요.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평강의 음성을 바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뺏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주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하시는 비도 오고 눈도 오며 흐르고 메마른 날도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의 약속은 하늘 위에 뜬 태양과 같이 우리 삶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충만으로 임하심을 믿읍시다. 여러분,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행복도 중요함을 잘 압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소망이야말로 우리 인생 마지막을 행복하게 끝내느냐 불행하게 끝내느냐를 판가름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날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게 우리 거예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부 있죠? 물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오늘 쓰는 것만 내 거야. 그 내 건 줄 알고 착하고 살지만 사막막한 공동묘지 날 기다린다. 흉악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라. 오라고 하면 가야 돼.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이 영생의 소망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끝내느냐 불행하게 끝내느냐 판가름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영생의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험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신다. 그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받은 성도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그리고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부터 야곱이 죽는 날까지 합치면 307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일컬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300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이 그들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너희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라면 순간순간 흔들리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300년 후의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어지면 아멘.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여러분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순간순간 흔들리며 낙심하던 습관을 버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미래의 큰 소망을 허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최소한 300년 후에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소망의 씨를 뿌립시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알맞은 사명을 주셨어요. 다 같은 사명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들어와서 주인의 많은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작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하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 승리합니다. 옆 사람한테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 승리합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내다가 또 육신의 생각 들면 낙심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믿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세상 살에 좀 어려웠지만 의심하는 그런 신앙의 장사꾼은 최후에 남는 것은 없는 믿지는 장사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나 교회 영적 일이나 부지런해야 돼요. 잠언 21장 2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 일이나 육적 일이나 게으른 자는 자신의 영과 육의 축복을 죽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장사를 잘하는 장사꾼인 줄 믿습니다. 금년 한해 영생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지런하여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보다 60배 100배 부지런해서 100배나 영적으로 부흥하는 영광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셔서 그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뒤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잘되고 잘되며 형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늙고 인생의 나날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해도 인생 마지막 날 주 예수께서 우리 영혼을 두 팔로 안으시사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있게 하시고 천국의 푸른 초장에 편히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